양양의 자연 환경이 그런 이제 우월한 송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송이 그 등급별로 띠지를 둘러가지고 양양 송이라는 거를 딱 인정을 입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kg라 그래도 등급에 따라가지고 거의 5-60만 원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크지. 이게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 받아와야 되니까 그 적당한 시기에 따는 게 그게 이제 고수의 자질인 거예요. 일단 송이 담아올 커다란 가방. 항상 가방은 큰 거 가지가요. 항상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한 50군데 정도에서 송이가 나요. 이게 이 산은 송이가 나는 개인 소유 산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이렇게 금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유림은 자기 땅이에요, 자기 산. 구규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마을에 속해 있어요. 절대 남의 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죠. 다른 이런 자연산 버섯들은 다 인공재배가 되는데, 송이는 아직 인공재배가 안 돼요. 소나무가 이렇게 적송이 20년에서 50년 된 사이에 소나무가 있어야 되고 온도, 습도, 토양 이런 게 다 맞아야 송이가 나오는데 9월 한 10일경부터 10월 한 10일경 그렇게 한 달. 오! 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보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 송이 있다고 보라 그래도 못 찾아요. 근데 이제 예, 봐봐요, 여기. 자, 여기 송이 두껍지. 그러니까 이 송이 고수는 이제 송이 나는 데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언제 송이를 따야 가장 그 가치가 높은 때 송이를 따느냐. 근데 지금 보면 갓이 좀 이렇게 벌어졌어요. 하루만 해도 이 금방금방 자라고 갓이 금방 막 퍼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 정도면 아마도 한 4등급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쯤 와서 땄으면 마침 했는데 근데 이제 송이 얘네가 이 땅 속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아 뽑으면 혹시 뿌리까지 안 뽑히고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송이 이제 막대기. 이렇게 이제 얘네가 송이균의 이제 그 자실체잖아요. 각 등급별로 이제 그 산림조합에서 수매한 송이에 한해서 각 등급별로 띠지를 둘러요. 일단 1등품 송이는 갓이 전혀 피지 않아야 되고 송이 둘레가 굵고 길이가 8cm 이상. 갓은 3분의 1 이내로 퍼졌으면서 조금 가늘고 요런 게 이제 2등품. 3등품은 좀 어린 애들, 그죠? 요런 게 4등. 그 다음에 5등은 이제 벌레 먹거나 갓이 완전히 퍼진 거. 그게 5등. 여기 안에 요 막이 있잖아요. 요 막이 완전히 떨어지면 5등품으로 넘어가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막이 붙어 있으니까 4등품. 이렇게 자루에다가, 면 자루에다가.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나만 가서 캐야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시집간 딸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송이 나는 데는 각자 자기만 아는 이제 비밀 노하우인 거죠. 우리 아버지셔요. 오줌마네요. 우리 아버지는 송이를 몇십 년을 따라다니셔가지고 딱 어느 자리 여기 이렇게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길도 안 주고 다니셔. 매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걸 익혀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좀 이게 눈에 이제 이렇게 아 어디 이게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우와 잘생겼다. 얘도 1등품이면 좋은데 아이고 송이가 많이 올라와 있네. 근데 너무 땅따래. 짧아. 좀 짜리몽땅한 송이네.
양양이 여기가 이제 일교차도 높고 그다음에 동해안 해풍이 불어오고 이 태백산맥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가로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런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양양송이 특징이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진하대요. 향 좀 한번 맡아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백두대간 따라서 다 지역마다 송이가 나는데 그 중에 양양송이를 제일로 쳐주고 그 값도 제일 비싸고 이런 거는 속는 거야. 꼭 송이 같이 보이는데 송이가 아니네. 아직 쪽 너무 어려. 네, 모레쯤 따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오, 얘는 좀 커 보인다. 우와, 아이고. 이봐, 이런 문제. 잘 하니라고 했는데 끝에까지 다 안 나오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딱 조준을 잘 해가지고 잘생겼었는데 아, 아깝다. 그래서 지금 오늘 따온 게 전부 얼마나 되나 좀 보려고 달아보려고 지금 예, 이렇게 지금 해보는 참이네요. 1kg 500. 요거 아까 딸 때 부러진 거 얘가 지금 온전하게만 땄으면 제일 크고 잘생긴 송일 텐데 4등 될 것 같아. 2등이면 좋은데. 140g. A급이 100만 원 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14만 원 되는 거야. 요거 하나가. 똑같은 맛이랑 똑같은 영양 성분이 있는 거니까 가시 핀 거 그런 걸 많이 찾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이름을 우리는 퍼드랙이라고 부르거든. 비싼 거는 비싸서 못 먹고 오늘 거는 이제 진즉부터 주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 거 이제 일부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 가져갈 거예요. 이런 거는 2등, 3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추석 선물로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값이 비싸도 하시는 분들은 매번 송이를 선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송이는 안 나고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값이 막 마구 올라가서 키로에 1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양양 그 속초 양양 산림조합에서 매일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양군에서 양양송이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 임산물 1호로 등록을 했어요. 1등에서 4등급까지는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해서 양양군에서 이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띠지를 두릅니다. 1등에서 4등까지는. 지금 여기 2등, 3등, 4등, 5등이 되겠습니다. 1등은 하나도 없네. 네. 골드는 없어. 달겠습니다. 그래서 양양송이가 타 지역보다 맛과 향이 좋다. 그런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양양군의 취지에 맞게 명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농가에는 소득이 더 많이 가고. 이게 1등부터 이제 등해풍까지 오늘 입찰장에 들어온 송이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건데 우리 송이도 여기 어딘가에 띠지를 두르고 지금 있을 거예요. 예. 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드 베스트 파인 머쉬룸에 대한 그 입찰 중이에요.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그 경쟁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계획은 저만 아는데 시크릿, 탑 시크릿.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 우리 입찰자들 개인한테 큰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 사업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는 이게 양이 많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3등 37만 7천 500원 2등 47만 7천 500원 송이마을 1등 12만 9천 300원 그 다음에 이제 그 2006년도에 양양송이가 지리적 표시제 산림 지리적 아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제1호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옛날부터 양양송이의 그 명성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날 난 양하고 가격이 지금
며칠 전에 100만 원도 넘었거든요. 써서 못 팔죠, 뭐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 다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까지는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이 오늘 따온 것 중에 조금 못생긴 애 하나 골라가지고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을 거거든요. 송이 손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 라면이. 예, 맞아, 럭셔리. 아, 솔잎에서 나는 향 비슷한 건데 굉장히 이렇게 개운하면서도 그 향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맛봤을 때 그 잔향이 오래 가고 송이는 그래서들 다들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그 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송이철이 되면 송이를 한번 맛을 봐야 한 해를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송이 맛을 보고 싶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